자, dos, diez dos, okay? Por eso hasta diez cuarenta y dos, okay? 10:41. 자, 네. vamos. 말은 나온다. 제64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물이에요? 물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2번 구두가 커요? 구두가 커요? 3번 지금 뭐 먹어요? 지금 뭐 먹어요? 4번 친구를 몇 시에 만나요? 친구를 몇 시에 만나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수미 씨, 연필 좀 주세요. 수미 씨, 연필 좀 주세요. 6번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장미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장미 주세요. 8번.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대학교로 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대학교로 가주세요. 9번. 방은 5층이고요. 501호입니다.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은 5층이고요. 501호입니다.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10번.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